이 중에서 옷에 어울리면서 가장 선호하는 액세서리가 뭐가 있을까요? 저 시계요. 시계. 네. 아. 저 모자. 모자요. 전 모자요. 모자. 알겠습니다. 가방이요. 목걸이?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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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계. 저도요. 시계, 시계. 시계, 시계. 또 시계. 이유가 있다면요? 그냥 뭔가 있어 보이. 있어 보인다. 시계는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시계. 시계, 시계. 시계. 무조건 시계. 무조건 무조건 목걸이, 반지, 팔찌. 저는 가방, 저는 목걸이랑 반지, 팔찌 이런 액세서리. 액세서리 주로. 네. 3번? 3번. 목걸이, 반지, 팔찌 같은 거. 저는 목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 반지, 팔찌. 그렇다면 혹시 그 스타일을 망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목걸이요. 금목걸이. 링기구. 큰 아 링기걸이. 모자요. 모자. 목걸이. 목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아 좀 이렇게 큰 거. 목걸이에 반지 팔찌. 과한 목걸이 반지 팔찌. 모자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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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목걸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막 막 주렁주렁 막. 주렁주렁. 쇼미더머니. 아 쇼미더머니. 모자. 모자.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이제 사람이 느낌이 딱 봤을 때 얼굴을 가리면 조금 그렇죠. 표현이 되게 좋으시네요. 표현이 되게 좋으신데 이쪽분은요? 저는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했지만 이거 네. 망칠 수 있는 것도 목걸이, 반지, 팔찌라고 생각해요. 아... 가방? 가방. 모자? 모자. 자 오늘 홍대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남성에 대한 패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퇴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